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서 어느 방향성 예상하시나요? 네, 소폭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소폭 하락 예상해 주셨는데요. 어제 양대 지수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철강과 해운, 그리고 화학과 은행주를 중심으로 특히 어제 코스피가 1%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사흘 만에 하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하락 예상하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증시가 2거래일 동안 지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직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사실은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증대를 시켰었는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4월 27일부터 지금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4일에 매수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지금 개인들만이 좀 외로이 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좋게 수급적인 측면이 좋게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증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7거래일째 어제까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1선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요. 또 5일선 이상으로의 반등은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입니다. 실적 호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섹터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강했던 이 섹터들, 철강, 유통, 이런 섹터들이 이 좋은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에 자신 있는 섹터들은 코스피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수급이 돌아섰을 때 올라가는 탄력성이라든지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실적 좋은 섹터의 좋은 종목이다라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좋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매수 기조는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 특히 철강, 유통, 백화점 같은 경우 실적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 있는 쪽들, 그리고 이제는 여행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들로 조금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점주 호텔신라도 최근 들어서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9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